네, 하락에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. 오늘 뭐 전반적인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지만 그중 안에서 또 좀 옥석을 가려서 좀 추려서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.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뭐 후방 주의할 종목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진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. 네,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좀 2% 정도 좀 우울장을 가서 앞으로 좀 키우고 있죠. 네. 아무래도 좀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아시아 증시를 좀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 네. 또 나사 선물도 그 유럽 시장 개장에 앞두면서 좀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런 하락 추세가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 장도 마감인데 좀 내일은 좀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잠시 후에 이제 전망할 때 좀 나눠보도록 네. 하고 일단 종목부터 가겠습니다. 어떤 종목부터 후방주의해 볼까요? 네, 제이콘텐트리 오늘 좀 주가가 그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. 네. 6% 정도 하락대로 좀 마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16% 정도 장중 하락했다가 올라왔는데 일단 2분기 적자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실망감을 좀 보여줬었고요. 원래 좀 물론 2분기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까지 적자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로나 변이 뭐 델타든 뭐 감마든 뭐 그렇죠. 계속해서 지금 돌파 감염까지 확대되고 있다 네.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가 장기화 되고 있고 그러면 제이콘텐트리 같은 극장 수입이 상당 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최근에 뭐 극장 가 보면 뭐 흥행하는 영화도 있긴 하지만 네. 뭐 예전하고 비교하면 뭐 그 형편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이콘텐트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던 게 드라마라든지 네, 네. 연애, 엔터 이런 프로였는데 상반기에 썩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좀 대작을 한 두세 편 방영을 했는데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고요. 또 OTT 관련된 서비스도 약간 시간차가 좀 존재한다라는 거 매출을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. 네. 저는 좀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림이 있고 또 실적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오늘 뭐 다행히 아랫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좀 주의할 종목이겠군요. 네, 네 제이콘텐트리 주의 종목으로 지금 좀 분리해 주셨고.